상대입니다.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힙스러스트의 정석편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힙스러스트는 중량을 많이 얹을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평소 중량 운동을 매우 매우 사랑하고 많이 하고 있는 계란 형님을 제가 한번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일단은 중량 힙스러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배치가 하나 필요하고요. 수건 있나요? 수건 있죠. 지금 좀 가려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일단 밴드를 굉장히 좋아하고 딱 20kg 바벨까지만 해봤어요. 좋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보통 우리 힙스러스트 할 때 이렇게 벤치에 누워서 혹은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많이 운동을 시작을 하죠. 그죠? 이렇게 시작을 많이 하는데 아, 고마워요. 제 채널에는 여성분들이 많다고. 죄송합니다. 저 피지컬 경험인 줄 알았어요. 네, 아무튼 자, 이렇게, 네. 이렇게 누워서, 네, 꽉 주고, 코어 잡고, 이렇게 힙을 많이. 이렇게 엉덩이 운동을 좀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실 이 맨몸으로 하게 되면 조금 많이 이제 강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떨어질 수 있고, 햄스트링만 쓸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강도를 좀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바벨을 얹고 조금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한번 해볼 텐데. 자, 우리가 그냥 바벨을 여기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굉장히 약한 부위입니다. 네, 디테일하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여기는 굉장히 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나중에 무게가 올라가게 되면 분명 여기 끔찍한 데미지가 일어날 거예요. 좀 들으세요, 좀. 끔찍하죠, 끔찍하죠. 끔찍하죠. 아, 지금 이거 대줄 거 있나 찾아보고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이런 매트나 우리 여기 바벨을 꽂는 그 우리 박패드 같은 거를 네. 이용을 해서 안전하게 감싸줍니다. 보통 근데 이제 이렇게 20kg짜리로 운동을 할 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바벨 자체를 드는 거 자체가 힘들죠.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얹고 시작을 해야 되긴 해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바벨을 여기 위에 올리고 스탠스는 더 넓게 하세요? 제 경우는 이거보다 스탠스를 좀 좁게 하는데 자기한테 가장 편안한 스탠스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가장 편안한 스탠스로 고관절의 움직임이 가장 자연스러워요. 자, 이 상태에서 또 주의해야 될 게 내가 이렇게 짝다리를 짚고 있진 않나 이런 것들을 또 확인을 해줘야 돼요. 왼발 좀 더 뒤로 가세요. 네. 자, 이제 괜찮나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내 꼬리뼈를 이렇게 그냥 힘차게 좀 들어 올리면서 엉덩이, 이 둔근을 수축해줍니다. 자, 천천히 내렸다가 쭉 쥐어짜주는 거죠. 와우! 예! 저는 여기까지가 너무 쉬워요. 여기서 안전하게 중량을 꽂아서 여성분들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더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한 15kg씩만. 자, 이 상태에서 자, 팔은 이렇게 지지를 해주시고 상체로 이렇게 같이 밀면서 꼬리뼈를 다시 들어줍니다. 다시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수평을 맞춰준 상태에서 자, 우리 발의 위치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멀리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항상 보통 힙스러스트 스탠다드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고관절 팬티 라인이 이렇게 접힌다는 느낌으로 내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신자주세요. 자, 이때 근데 우리가 허리가 꺾이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배에 힘을 꽉 잠궈주고 상체는 여기 등상부가 이렇게 위치하게끔 만들어주시고 네. 골반을 이용해서 쥐어 이렇게 짜줍니다. 스미스 머신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그것도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20kg짜리 바벨도 들어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스미스 머신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스미스 머신을 이용하는 방법을 스미스 머신 가서 보여주시죠. 그쵸? 아, 개 힘드네 이거. 자, 일단 스미스 머신을 보통 보면 사실 스미스 머신 제일 낮은 곳이 막 엄청 높은 곳에 위치한 곳이 있긴 해요. 오케이. 근데 그렇게 되면 차라리 스미스 머신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바벨을 이용하는 방법이 제일 좋고요. 자,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진행하면 아예 안 되겠죠? 다리를 못 넣어요.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 줘요. 솔직히 어떤 분들은 날개가 삼각, 어떤 분들은 팔각대라는데 자기가 날개 뼈를 대기 편할 때 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허리에 부담이 안 가는 그쵸? 위치가 돼야 돼요. 무조건. 좀 안정적인 네. 느낌? 이거 대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튼튼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자, 밴드를 껐다고 가정을 하고 자, 이 상태에서 내 허리에 부담이 없는 범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중량을 올릴 때 보면 허리를 꺾어서 이제 허리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코어를 강하게 잠궈주시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상태도 그리고 너무 전방 경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골반 중립 상태를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코 잠궈주고 골반을 펴다. 네. 골반을 쭉 펴주는 거죠. 오케이. 어우, 저는 네, 둥근 힘이 쫙 들어옵니다. 어우, 좋아요. 평소에 중량 얼마나 치세요? 이 힙스러스트. 와, 저는 근데 SNS에 나오시는 분들처럼 네. 막 200kg, 240kg 막 이렇게는 못하겠고. 저도 못해요. 네, 저는 사실 한 150, 160 정도로 이제 보통 진행을 합니다. 네. 제가 한 60까지 들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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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아! 일단 이 방법을 조금 제 몸 체형에서 보여드리고. 키가 저보다 작으니까. 가까워져야죠. 네, 이렇게. 좋아요. 제껴주고 바깥으로 그렇지. 훨씬 안정적. 자, 무릎 벌리 유지. 그렇지. 너무 가벼운데요? 자, 근데 스미스 머신은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벨의 중심이 네. 우리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네. 내가 이렇게 한쪽으로 힘이 쏠리고 있는지를 잘 인지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항상 이 발의 세팅이나 내 지금 이 둔근의 그 수축되는 그 정도를 항상 꼭 기억을 하면서 체크를 해가면서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네. 코어에 꽉 주고 그렇지. 고개를 치기 전에 이렇게 빈바로 정확한 내 위치가 맞는지랑 근육의 느낌이 들어오는지를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한번 찍어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들어올릴 때 허리를 이렇게 꺾으면서 허리로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 반드시 여기 골반을 이용해서 앞골반이 네. 펴져야 돼요. 앞골반이 이렇게 펴져야 돼요. 둔근을 꽉 조아주셔야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골반이 펴지는 거. 자, 들어드릴게요. 네. 이렇게. 그렇죠, 바로 이거야. 여기서 허리를 꺾으면 이 형태로 올라오게 돼요. 네네. 이게 아니라 오히려 골반을 살짝 더 들어줘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이렇게나 완전히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골반만 편하게 여는 느낌. 안녕하세요? 만약에 짧은 바벨이 있는 센터에 다니신다면 그 짧은 바벨로 이용해서 30kg 정도까지는 진행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요거 여러분, 요게 있는 센터 좋아요. 좋아요. 저도 이걸로 많이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일단 저는 무조건 중량을 얹어서 운동을 하실 때 좀 안전하게 하셨으면 하거든요. 어때요? 안전한 자, 운동? 무조건 안전함이 그치? 바탕이 돼야 돼요. 네. 왜냐면 이게 오래 가야 됩니다, 여러분. 네, 오래 가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게를 뭐 5kg, 10kg를 어거지로 더 많이 들은 것보다는 정확한 자세로 네, 정확하게 타겟팅하면서 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항상 체크를 하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것들을 약간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정확하게 엉덩이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충분히 워밍업이 돼야 되는데 단순히 햄스트링을 조이는 느낌이 아니라 정확하게 골반을 이용해서 중부를 사용할 수 있는 느낌이 든 다음에 밴드를 끼고 안전하게 바벨로 좌우 평행이라든지 내가 중심을 잘 잡는지 그 위치가 편안한 상태에서 무게가 얹어줘야 될 것 같아요. 무게도 욕심내서 드는 게 아니라 내 몸이 편안하면서 둥근을 정확하게 100% 정도 쓴다고 느낌이 드는 그 무게까지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상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하시기 전에 좀 힘이 좀 덜 들어간다, 잘 쓰이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우리 또 허벅지 뒤쪽 근육이 많이 짧아져 있으면 또 이제 둔근 그렇죠. 대신 또 이제 일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허벅지 뒤쪽을 좀 풀어주시고 이제 가벼운 무게로 이 둔근, 이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신 후에 햄스트링을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하나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스트레칭을 할게요. 진짜 정보 영상이에요. 네. 너무 좋아요. 햄스트링 스트레칭 우리 보통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보통 이제 뒤쪽 늘린다고 이렇게 아우 전굴 많이 하죠. 전굴 자세 많이 하죠. 근데 이렇게 하면 사실 허벅지 허리. 뒤쪽이 늘어기보다는 네, 그렇죠? 허리에 이제 인대가 또 늘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자세에서 한쪽 다리만 앞으로 좀 보내주시고 자, 앞쪽 다리에 무릎 쭉 펴주시고 뒤쪽 다리에 무릎 살짝 눕혀주시고 이 상태에 엉덩이 이렇게 뒤로 쭉 보내주시고 가슴만 살짝 들어주시면 가슴 들고 있어요. 네, 허벅지 뒤쪽 쫙 당깁니다, 여러분. 네. 근데 이때 만약에 종아리만 늘어난다 종아리 쪽이 과도하게 늘어난다는 느낌이 드시면 우리 신경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스트레칭을 추천드립니다. 뭐 그 스트레칭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앉아서 여기 다리만 쭉 들어주시고 허벅지 앞쪽 쭉 수축시켜주시고 이거는 저희 피지컬 갤러리 영상을 찾아보시면 네. 또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피지컬 갤러리 리뷰야.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